디자이너들에게 빛을 주는 디자이너다. 한 분야가 성장하려면 제도, 받침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 분야에 전문지가 있느냐 없느냐래요. 저는 우리 하는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런다면 디자이너들을 성공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디자인 활동이라고는 하고 싶어요. 그릇을 빚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주제로 기사를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읽히게 하고 싶은가를 우리는 그거를 고민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그 작업의 과정은 같다. 생각해보면 월간 디자인지 때문에 다 탄생시킨 것들이에요. 디자인이라는 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지? 1번이 소비자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를 필요로 하는 데는 어디지?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디자이너를 많이 기용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싶다. 기업들이 디자이너를 찾는데 이런 이런 디자이너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자. 디자이너들에게 정보를 주자. 세 번째는 이 디자인 소비자를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거기까지 뻗치니까 너무 커서 이제 디자인의 역할은 두고 생활을 디자인하면 행복이 더 커집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행복이 가득한 집을 만들었어요. 전 끝까지 종이매치 할 거예요. 씨앗이라고 생각해. 우리 회사의 디자인지는 우리 회사 전체의 씨앗이고 또 우리 매체 전체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씨앗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씨앗이 얼마나 큰 거를 머금고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할 일이 저는 너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이 미디어로서의 역할 중에 하나다. 제가 유럽 여행 갔어요. 근데 셔츠 한 장에 150불이야 150불. 150불이면 지금도 비싼데 그 옛날에는 기절할 노릇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대우에서 쭉쭉 박아갖고 이런 미국의 백화점이 어마어마하게 납품할 때예요. 그러면 141불의 차이는 뭐지? 9불에 납품했구나 얘는. 그게 근데 디자인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가 이 나라가 부존자원 없다는 거 있잖아. 별로 땅도 잡고 가진 게 없잖아요. 난 디자인으로 이걸 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이상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으로 이렇게 견인돼가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더 힘든 사회가 될 거고요. 쉬운 말로 매력 있는 나라, 오고 싶은 나라 만드는 방식은 디자인 선두 된, 디자인 와이즈 된, 디자인 띵킹 된 그런 걸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게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과장 아니야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사회가 좀 그래도 바뀌지 않았나요? 우리 파리가 가본 사람도 있고 안 가본 사람도 있고 우리 텔레비전 많이 봤을 거야. 개선문이 있고 샹젤리제가 있고 양쪽으로 샵들이 쫙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샹젤리제를 보러 와. 개선문을 보러 와. 그 사람들을 그냥 안 돌려보내고 그 사람들 주머니를 꺼내게 하는 저 힘. 광화문을 봐요. 그 옆으로 걸어가면서 우리를 뺏는 게 뭐가 있어? 우리 주머니 뺏는 게 너무 없어. 아니, 돈을 뺏는다는 건 나쁜 뜻이 아닙니다. 내 주머니를 털 정도면 내 영혼도 갖다 바칠 정도의 뭐가 밸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잖아.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넣는 의도된 걸 좀 하자. 그래서 저는 상공간 모자이크라는 거 제안을 너무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그래서 더 살려야 된다. 그거 하는 건 역시 디자이너다. 디자이너를 전진 배치를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서울시가 나는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저는 컨텐츠 디벨로퍼로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느 소설가가 그 얘기에서 가축한테 이름이 붙는 순간 그는 고생길이다. 왜냐하면 그 가축 가만히 안 놀린다고 일시킨다고요. 저도 디자인지를 발행한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라도 이 세상을 자꾸만 디자인적인 관점으로 바라다 보려고 하는 게 어느새 습관이 됐다. 그리고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다가서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나는 그래서 디벨로퍼가 되고 싶어. 앞으로 콘텐츠 디벨로퍼로서의 공간도 만들고 싶다. 아, 이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우리 독자들하고 하고 싶어. 이만한 땅이 있습니다. 혹은 이런 쓰러져가는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뭘 할까요? 같이 의논하고 생각을 그대로 진행 사항을 이렇게 잡지에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